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꿈도 키워주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부에나카사를 운영하는 김봉수 신부와 바리스타들을 만나봤습니다.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천지가 정체를 밝히고 포교하는 오픈 전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짚어봅니다. 시그니스 서울과 가톨릭 신문 출판인 협회, 한국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가 통합된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가 출범했습니다.